How are you? 오늘은 템라이 에즈미님의 스키비디 토일렛 게리모드 영상 한번 감상해볼겁니다. 먼저 여기에서 TV맨들의 위력을 한번 제대로 체크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먼저 일반 TV맨을 바로 소환했죠? 표정 같은 것도, 와, 나도 이거 직접 한번 시연을 해보고 싶네요. 일반 스키비디 그 병기들이랑 한번 맞짱을 떠볼건데, 오, 파장 날려! 파장은 그저 거들 뿐 주먹이 질린다 결국엔. 다음은 중형급 TV맨을 한번 소환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또 초반에는 엄청난 활약을 해줬잖아요. 그 등장, 첫 등장 때 그 포스가 장난 아니었어. 하얀색 파장 샥 날리면서 싹 쓸어버리는 그런 모습. 오, 그 카메라맨이랑 그 병기맨이랑 그 결합했던 그런 모양의 저기 병기맨들. 얘 봤을 때 좀 기괴했죠? 거기에다가 세탁기 병, 세탁기 스키비디, 매드 사이언티스트에다 뭐 총 출동한다, 군인 병기까지. 이거 싸움이 될라나? 자, 출발합니다. 중형급 TV맨의 위력. 야, 이거 너무 센 거 아니냐? 한 방에 무슨 핵폭탄 터진 것 마냥 싹 쓸렸어? 야, 이거 게리모드에 이런 것도 구현이 되어 있군요. 신기하다. 다음은 대장 카메라맨. 뒤에 보면은 어디야, 이거 총출동이다. 병기 진영 그 캐릭터를 싹 합쳤거든. 거기에 대장 TV맨까지. 드디어 TV맨 진영과 그리고 병기 진영 제대로 한판 붙네요. 확실히 대장 TV맨 묵직하긴 해. 주먹 공격도 상당히 강력해요. 잠깐만, 너도 설마 물리 공격이야? 그거 원래 대장 TV맨은 그래 이거지. 우잉, 대장급도 또 한 번에 털어버렸습니다. 자, 다음은 폭격기 병기까지 합쳐가지고 제대로 한번 배틀 해봅시다. 음속의 병기까지 크게 키워가지고 보스급으로 만들었어요 이거. 오, 세다, 세. 자, 준비됐나? 일단 앞에 일반 그 중형급들은 썰려서 지금 그 큰형님 병기랑 다른 오 대형급 병기들한테 상당히 강력한데. 어, 뭐야? 아, 대장 TV맨도 역시! 한 마리 더 소환했어. 역시, 대장 TV맨 공격만 성공을 한다 치면은 거의 뭐 필킬이야. 무조건 잡습니다. 자, 다음 배틀은 TV맨의 등장으로 복수를 하기 위해 새로운 타입의 또 다른 병기들이 나왔죠. 바로, 나 선글라스 꼈어. 응? 안 보여? 안 통해? 자, 선글라스 장착한 새로운 병기들 싹 다 일단은 세팅을 해주고요. 자, 저번에는 그냥 일반 TV맨도 파장 공격 한번 쫙 날려주면은 애드가 좀 약간 정신 못 차릴 때 뚝배기 깨주면 정신 못 차렸거든요. 안 통할까? 오, 그리고 얘는 또 새로 나온 타입 손 달린 병기. 오, 그지. 얘가 나와줘야지. 대장 TV맨과 맞짱 한번 떴었던 대형 거미 보스. 야, 이게 실제 크기로 보니까 상당하네요. 어라? 당신은 누구세요? 마법사 병기? 다 나온다. 오, 매드 사이언티스트까지? 야, 오늘 진짜 한번 제대로 맞짱 한번 뜰려나보네? 복명 병기에다가 다 나옵니다, 진짜로. 오, 복명 병기는 수류탄도 날리는구나. 근데 요 정도 싹 다 출격했는데, 그래. 대장 TV맨 나와줘야죠. 오! 무기 장착한 대장 TV맨. 너무 멋있어. 개인적으로는 다른 대장들보다 대장들 중에서는 대장 TV맨이 제일 멋있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나왔다! 합체 대장 TV맨! 어이! 야, 이거 그대로 구현해놨네요? 디자인 너무 잘 펴폈는데? 한번 공격해봐. 뚜시, 뚜시, 뚜시. 하나, 둘, 세 방. 단 세 방 컷. 아! 방금 뭐야? 저 폭격 스피커맨 터져가지고 저거 다 죽었나 보구나. 어우야, 뭐야, 대장 TV맨 자세 왜 이렇게 요염해. 자, 본격적인 배틀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번 다른 유닛들 한번 싹 다 소환해봅니다. 스피커랑 뭐 카메라 뭐 진영 가리지 않고. 당신은 또 누구세요? 이거 뭐 싹 다 조합한 거야? 야,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은 누가 봐도 끝판왕 느낌이 나는데, 저렇게 되면은. 그리고 무기 장착한 TV 대장, 합체 대장 TV맨까지. 야, 대장들 오늘 총 출격이구만. 아, 중형급까지 이거 다 합치면은 이거 뭐 싸움이 안 되겠는데? 대장도 3마리나 있고. 진짜 TV 진영 vs 병기 배틀 제대로 떠봅시다 한번. 오케이, 강화된 큰형님 병기, 히드라 병기랑 다 나왔다. 경찰 병기. 진짜 병기 총 진영 vs
TV맨 총진영이야. 진짜 대 진짜들의 배틀이죠? 이건 조금 궁금하긴 하네. 일단은 TV맨들의 위력이 좀 세기 때문에 숫자는 TV맨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뭐야? 뭐지? TV맨 싸우는데 스피커랑 카메라맨이... 아... 그러면 이거는 진짜 모든 진영의 총전쟁이겠군요. 이렇게 카메라맨들까지 일부 합류하고요. 대승자는 누구? 배틀 스타트! 가자! 뚜! 먼저 폭격벽이가 빵 하고 터지면은 근데 뒤편에서 어 잠깐만 어 합체 TV맨이 싹 다 썰어버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킬 로그를 보니까 합체 대장 TV맨이 킬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살아있어. 오 이것이 합체한 대장의 위력. 너무 멋있어. 실제로 움직인 걸 모습을 보니까 더 멋있네요. 야.